안녕하세요. 글로비스 460마력 트레일러 평판 월간연비 3.56km 나온 사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하고 국산차하고 차이는 많이 난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게 글로비스 차량들은 현대차를 주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비스 차량 중에 한 사장님은 2011년 4월 달에 주행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6월 25일 만났는데 4km까지 연비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연비를 쭉 뽑아보면서 이제 사람이 갈등이 있잖아요. 집중해가 하는 것보다 조금 이제 연비가 2.78 탈 때보다 이제 4km까지 올리고 나니까 조금 이제 좀 편하게 다니신다고 해가지고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12년 9월 달, 그러니까 근 1년이 훨씬 넘었죠. 1년하고도 한 5개월 지나서 월간 평균 연비가 3.56km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월간 평균 연비가 3.53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5월 달에 승용차에도 장착을 해서 승용차 차 관리도 하고 연비가 좋으면 차 상태도 좋아진다는 거 경험 다 했으니까 승용차에도 장착하고 연비를 올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인천에서 벤처 차량으로 운행하고 계신데 지금 횟수로 보면 11년부터 지금 13년이니까 12년 동안 소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글로비스 차량들 많이 달았습니다. 글로비스 차량에 달아가지고 효과 있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글로비스 차량 상당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차고지 거기 가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다 모여가 있어요. 모여가 있기 때문에 다 한마디씩 합니다. 한마디씩 하는데 거기에서 효과 없는 제품 달면 그냥 박살 나버려요. 바보 소리 듣고 취급당합니다. 그래서 4km가 나와도 그 당시에 막 열심히 할 때 4km까지 연비를 올리고 나서도 동료 운전자분들이 물어보면 적당히 올렸다고 합니다. 4km를 했다면 뭐 이랬니 저랬니 또 시비 걸리고 말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올렸다. 그 정도라면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한 개인 탈 때하고 뭐 개인이 한 바쯤을 싣고 다닌다 이럴 때하고 그 집단된 소속에서 들어가 있을 때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옆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 다 있거든요. 연비 쪽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연비가 많이 올라가도 말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 년입니까? 한 십몇 년 지났죠. 12년 정도 지났죠. 뭐 근래에도 통화를 하는데 연비는 진짜 많이 배웠다 하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해가지고 영상을 찍어 드릴 테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도 해줬습니다. 다른 이야기도 해줬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유튜브도 활성화되지 않았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속도, 고정관념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젊은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운전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고 차를 또 오히려 많이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올바르게 빨리 받아들인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부분도 맞고 저 부분도 맞죠. 그래서 뭐 그 연비에 대해서 자기도 진솔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하시더라고. 오시면 유튜브 찍어 가라 하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10년 경험 그대로 이야기해 주겠다고.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뭐 기회 되면 가야죠. 뭐 홍보 광고가 문제가 아니고 과거에 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요. 많아서 하나하나 뭐 올리다 보면 그것만 해도 1년 올려도 부족할 것 같아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인생을 다 이제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런 부분 연비 쪽에 관련돼서 하나씩 하나씩 올려드리면 뭐 투명하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진실되지 않으면 결국은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지나온 그 사실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